여기 와이어 체결형 U볼트입니다. 여기 미리수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8mm라고 합시다. 8mm 볼트와 이 볼트 체결하는 이것도 공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. 이거 원터치 체결형 이 볼트 체결하는 그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그냥 이걸 보십시오.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십자 드라이버에 쉽게 꼽았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걸 하는데 이거는 그냥 평범한 수동 드라이버입니다. 평범한 수동 드라이버가 고장이 나가지고 큰일 났네. 자, 요거를 이렇게 꼽아 쓰는데요. 이 통로 쪽 와이어 시공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이 통로 쪽은 이 밭, 본밭에 비해서 전부 높게 와이어를 설치를 해야 되죠. 그래야 기계가 다닐 수가 있고 사람도 다니기가 편합니다. 자, 본밭은 제 나름대로 이게 이제 0번 견인줄, 이게 0번 견인줄 주지를 걸 수 있는 데라고 그죠. 그 다음에 이게 여기 1번, 여기 2번, 여기 3번 쭉 와서 이 3번과 3번 사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중간에 4번 한 번 더 대줄 겁니다. 그렇게 하는데, 자, 이제 통로에서는 이 0번 줄, 요게 0번 줄, 요거 1번 줄, 요거 2번, 요게 4번 줄 되겠네요. 그러니까 1번 줄과 2번 줄, 3번 줄을 여기 4번 줄하고 가운데 하나만 더 대줍니다. 그래도 간격이 충분하니까요. 근데 자, 이 3번 줄은 본밭이랑 통로랑 높이가 같기 때문에 와이어를 같이 쭉 끌어줍니다. 저 끝까지. 그렇지만은 이 2번 줄과 1번 줄은 이렇게 높은 데를 설치해야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로줄을 하나 대주고, 저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대편에도 이런 가로줄을 하나 대주고, 이렇게 가로줄을 대주고 연결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4번 줄은 중간에 중방대에 묶을 필요 없이 바로 해가지고 통로 끝까지 가버리면 되고, 나머지는 이 중방대에서 멈추고, 그죠? 그리고 통로에서 또 새로 설치해 줘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통로를 확보를 합니다.